할렐루야. 금요 기도의 날에 우리가 말씀을 잠깐 살펴보기로 합니다. 누가 가족을 구원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영적 감각이 뛰어나야 합니다. 무슨 감각이 뛰어나야 돼요? 육감이 뛰어나면 되겠어요? 에? 여자는 육감이 뛰어나다며요. 육감이, 여자는 뭔 감인지 모르지만 육감이 뛰어나대요. 안 돼, 어떻게. 근데 육감이 뛰어나면 안 되고요. 영적인 감각, 육적인 감각이 아닌 영적인 감각이 뛰어나야 되는데, 이 기생 라합,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영적인 감각이 뛰어났어요. 영적인 감각이. 그래서 누가 참신인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 기생 라합이 기생이다. 기생이라는 말은 창녀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창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2장을 몇 번 읽어봐도 이 집이 창녀 집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탐꾼이 할 일 없어서 창녀 집에 들어갔을까요? 정탐꾼이 육감이 뛰어났나? 창녀 집에 가요. 이 지금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보냈던 이 두 명의 정탐꾼은 민족을 살리냐 마느냐 지금 창녀 집이 지금 들락날락하게 됐겠어요? 창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창녀란 말이 번역이 잘못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번역이. 그 뜻을 잘 알 수 없는 단어인데 잘못되었을 거라. 그래서 유대 역사가들 특히 이제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이 집이 여관집이었다.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여관집에 사람이 들어오면서 외부 소식을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들로부터 소식을 들었을 때에 장차 어떤 일이 지금 외부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빨리 알 수 있는 집이 여관집이죠. 그러니까 벌써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넌 것이 40년도 더 된 일인데 그 사실까지 다 알고 있었잖아요. 벌써 소문이 다 퍼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리고성 이방인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전에 홍해를 뭐 가봤으니까 그들이 그런 소문으로 다 들었겠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그 여리고가 뭡니까? 아라비아 사막 그쪽에 있는 사람이 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도착한 꼭 우리나라 같지만 부산 같은데요. 부산. 모여서 올라가는 모여서 예루살렘을 가고 모여서 지중해로 가는 그 길목이 여리고성인데 이 여리고성에 여관집을 운영했을 거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대 랍비도 다 여관집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여자가 기생 라합이라는 이 여관집 딸이었던 것 같은데 이 여관집 딸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 참신이고 이 신에 대항할 신이 없겠다. 상천하지의 참신은 여호와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알고 있었어요. 언제부턴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진짜 이제 그 백성들이 요단강 저편에서 건너와서 진을 치고 있는데 곧 여리고성을 정복한다는 정복하러 온다는 첩보가 알고 있었죠. 여리고 왕도 알고 있었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결국에 이 기생 라합 여자가 아, 이 두 사람을 살려주게 되면 장차 이성이 멸망당할 때 우리 집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두 정탐꾼을 숨겨주죠. 그래서 결국에 그 두 정탐꾼에게 우리 너희들이 이성을 정복할 때 우리를 멸하지 않게 해달라 해서 결국에 그 여관집만을 살려주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3바퀴 돌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이 집은 여리고성 벽이 위에 있는 집이었고 이 성벽 위에 있는 집의 창문으로 내려가서 밖으로 도망갈 수 있는 집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이 사방의 모든 여리고성 가운데 요 집만 안 무너지고 나머지 다 무너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안으로 무너져 옛날 고고학이 다 찾아보니 안으로 무너졌다면 안으로 바깥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전부 안쪽으로. 그런데 이 집만 안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이 집에 남겨진 사람들이 살게 됐는데 누가 살게 됐느냐? 자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명세하고 여호와 이름을 다 알고 있었죠. 여호와로 내게 명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믿은 누가 가족을 전도해야 되느냐. 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양을 잡을 때는 그 양고기를 먹을 만큼의 사람들을 모아서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식구가 적으면 다른 식구도 이웃집의 식구까지 모아서 양을 잡으라 했어요. 그 유월절 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너만 구원받지 말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을 다른 사람도 함께 구원하는데 가장 기본은 자기 집안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웃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기생 라합은 딸로서 아버지와 그 다음에 자기의 형제들, 자기의 형제 자매들, 그러니까 누나가 아닌 게 언니, 오빠, 남동생, 여동생 뭐 이런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했고 그의 부모 그리고 그의 부모의 가족들, 형제, 아버지의 가족들까지 살려내는 이런 일을 한 거죠. 그래서 누가 전도하고 누가 가족을 구원할 건가 보면은 먼저 믿은 사람이 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먼저 믿은 사람. 우리 가정에 내가 먼저 믿었으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하라고 나를 선교사로 그 가정에 파송한 거지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에 라합이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라합을 딸을 통하여 부모와 형제 자매가 구원받은 케이스잖아요. 딸을 통하여. 그렇듯이 먼저 그 정보를 알고 영적인 감각을 아는 자가 그 가족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그 가정에 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그러면 나는 이 집안의 파수꾼으로 전도의 선교사로 보냄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구성원대로 전도하냐면은 먼저는 자기의 부모, 자기의 형제 자매,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서 부모의 가족들, 외삼촌, 또 뭐 삼촌, 뭐 이렇게 구원해 나가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죠. 목사님, 저는 가족들이 다 예수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나는 가족들이 다 믿었으니까 그냥 이제는 탱자탱자 노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자기 가족이 다 믿었으면 영적인 가족을 만들면 돼요. 또 뭐라고요? 영적인 가족을 만들면 돼요. 영적인 가족을.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은 내 어머니처럼 생각해서 그분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이현수 권사님들 얼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우리 어머님은 여기 없잖아요. 내가 여기 있으면 저런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없으니까 이 어머니처럼 생각해. 어머니처럼 생각해. 항상 어머니처럼 이렇게 생각 가족 영적인 가족으로 생각하는 거죠. 응? 자녀들은 우리 기호 형제도 이제 오늘 결혼한다 해서 왔는데 응? 잘 예수 믿어 잘 모르잖아요. 이제 새 가족 교육 받아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세례 받자 아멘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렇게 가족이 만들어지니까 소인자매를 통하여 만들어지니까 하나씩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지나간 사람 데려다가 당신 새가족 교육받고 당신 올해 추수감사절 저기 세례 받으시고 그러면 이 미친 사람이 다 있나? 지긴하다. 그런데 엮어지면 가족이 엮어지면 못 도망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응? 이런 사람 하나씩 제대로 하는 사람 만들어가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없으면 영적인 가족을 만들면 영적인 가족을.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6장 13절에 구레뇨의 부인인 이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라고 얘기하므로 영적인 어머니를 그 삼고 가족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이 영적인 부모를 만들고 그 다음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다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자기 아들처럼 자기 아들로 삼아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핏줄로 형성된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 법적인 관계로 며느리, 뭐 사위 이렇게 법적인 관계로 또 가족이 된 사람 다 전도했다. 그러면은 영적인 가족을 만들면 돼요. 할렐루야. 자식과 같은 사람은
나이로 봤을 때 자식 같은 사람, 내 영적인 자식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그들을 돌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1장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젊은 사람은 내 아들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 내 어머니처럼, 내 형님처럼, 내 가족처럼 이렇게 되면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나이가 좀 많아요. 어머, 언니가 오셨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아시겠죠? 누가 왔다고 그래요? 어머, 언니. 마음으로 그렇다 말하면 언니가 왔구나. 나의 언니가 왔구나. 내가 언니를 도와줘야 되겠다. 나이가 적으면 어머, 동생이 왔네, 동생이. 이 마음으로 가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가족들을 도와주면 이것이 천국 가게 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내 육적인 가족이 다 법적인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는 영적인 가족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가족들도 만들어 갔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전 세계를 복음화하려면 단 한 가지 방법인데 뭐냐면은 가족만 전도하면 전 세계가 복음화돼요. 가족만 전도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믿지 않는 사람 많이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이 집안을 전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집안 사람의 남편의 가족, 또 남편은 그 가족, 또 자녀는 그 자녀에게 결혼한 그 사람, 이렇게 하면은 계속 뻗어나가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을 전도 못하는 것은 내가 세계 복음화에 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 가족을 전도하면 세계 복음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세계 복음화는 뭔데 있지 않다. 뭔데 있지 않다. 내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 세계 복음화라. 왜냐하면 내 가족 전도하면 이 사람이 법적으로 연결돼 또 가족 전도하면 되는 거야. 부인, 그 다음에 며느리, 사위 전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연결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족을 전도 못한 것은 세계 복음화를 안 한 거예요. 너무 큰 얘기를 내가 했나. 내 가족을 전도하면 세계 복음화가 된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내 가족을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내 가족을 그러면 한 사람이 끝까지 안 믿겠다고 버틴 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버려버릴까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기회를 줍니다. 인생에 딱 환란이 딱 닥칠 때 어머니의 기도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왔어 오늘. 아들아 잘 될 거야. 자기는 교회를 잘 안 나오는 사람이랄지 엄마의 그 말이 위험한 상황의 순간에 딱 건질 때 엄마의 기도로 되었다는 걸 즉시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자식에게 못 물려줘도 기도만큼은 꼭 물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걔 중에는 안 하고 아무런 상, 우리는 우리 일반 성도들은요 나의 가족만 전도하면 됩니다. 나의 가족만. 그 연결된 가족만 전도하면 돼요. 아시겠죠? 내 가족만 전도하면 돼요. 멀리 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개 중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서 전혀 다른 이방 민족에 전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세계 선교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해놓은 선교사들이죠. 이런 사람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수는 없고 모든 사람들은 자 가족을 전도하면 돼요. 구레뇨가 자기 아들 루포와 알렉산더를 전도하고 자기 부인을 전도하고 구레네 시몬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빌립보성의 간수는 자기의 자식들을 데려다가 세례를 받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고넬료 이방인은 자기의 친구들까지 데려다 가고 이렇게 하는데요. 어쨌든 제가요 누구를 전도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한마디를 딱 줄여서 딱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좋은 말이 있어요. 내 눈에 자주 부딪히는 사람. 뭐라고요? 내 눈에 항상 자주 부딪히는 사람. 그 사람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붙여준 거예요. 아시겠죠? 내 눈에 자주 부딪히는 사람. 가족이 제일 많이 부딪히겠죠. 또 직장 어떤 사람 부딪히겠죠. 내 눈 밖에 있는 사람 하지 마세요. 내 눈 밖을 전도할 사람들은 선교사들이 특별히 은사를 받은 사명이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이렇게 결혼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했으면 무슨 식구가 어디가 있어요? 식구가 없으니까 그냥 세계 열방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기는 특별한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가는 것이고 우리는 어쨌든 우리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 세계 선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가족 구성원 하나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가끔가다 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요 사람 전도하면 돼요. 요 사람. 뭔 사람 할 필요 없어요. 눈에 왔다 갔다 눈에 밟히는 사람 요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면은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가족을 전도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제 이거 하고 마칩시다. 가족을 전도해야 되는데 가족을 전도하지 못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아세요? 두 가지. 하나는 모범이 안 돼서 그래요. 둘째는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내 자식에게 내가 맨날 남 험담이나 하고 있고 그 자식을 보고 있으면요 절대 교회 안 나가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험담하고 목사님을 막 우리 성도는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응? 그러게 보내면 자식을 다 듣거든요. 그것을. 그래서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세 가지 영역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도덕적인 모범, 정신적인 모범, 영적인 모범이 되어야 돼요.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악한 거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어? 남 막 비방하지 말고 이게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이 제일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가 정치인 같아요. 정치인은 어찌간에 그냥 그 상대방을 비난을 하고 어찌든 뜯어내가지고 막 녹음기를 틀어놓고 막 얘기를 하고 어찌든 간에 저놈 뜯어내려서 어떻게 잡아먹겠다고 난리 법석을 쳐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안 좋은 직업은 나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요. 정치인 되지 마세요. 여러분 남자들 나이가 들면 이제는 나도 정치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정치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도덕적인 모범이 필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늘 기만하고 속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막 이렇게 되면 도덕적인 모범이 안 되면 그 부모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부모가 믿는 하나님도 신뢰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정신적인 모범이에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모범 모습이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할 때는 하나님께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더라 라는 것을 딱 봐야 자기도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 어머니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의 부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되시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인 모범 요즘 말로는 말하면 멘탈이 나가버린다 그러는데 어쩌다가 잘 나가다가 술 한번 먹으면 멘탈이 나가버리든가 화가 나가버리면 분노 조절 장애로 멘탈이 나가버린다든가 이러면은 자식이 신뢰하지 않아요. 이러면 죄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멘탈이 나가지 않으려면은 말씀이 든든히 들어야 돼. 그러면은 눈앞에 죽음의 현장에 가까웠어도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면 절대 죽일 수 없다는 믿음이 확 들어와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지 않고 딱 가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정신적인 모범을 보이시기 바라고 영적인 모범은 귀신에게 시달리지 않냐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지조 있는 믿음. 할렐루야. 이런 것을 딱 보이게 될 때 이? 교회를 다니다가 한 30년 다녔어요. 근데 별로 뭐 자기가 뭐 병이 안 나았다든가 뭐 사업이 반대했어요. 야 여보 교회 나가서 30년 믿어봤는데 별로 없네. 우리 절에 한번 나가볼까?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이게 뭡니까 그게? 차라리 믿지 말든지 그게 뭡니까? 우리는 죽 내일 굶어서 죽더라. 굶어 죽어버리세요 그냥. 굶어 죽어버려. 천국 가버려 그냥. 간단해. 굶어 죽어버려야 돼 그냥. 그런 마음으로 딱 지조 있는 신앙. 할렐루야. 그걸 다 지게 돼. 그래서 도덕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모범을 보일 때 자녀들이 죽게 돌아옵니다. 또한 이 사람이 그 집안의 영적인 가장이 될 때 흔들리지 않는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만약에 첫 번째 믿었던 기생 나합이 됐든 고넬료가 됐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됐든 간에 이 사람 첫 번째 믿은 사람이 흔들리면 그 가정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믿은 사람이 그래서 첫 것이 거룩하다 그런 것은 첫 것이 그만큼 힘든 거지만 상급도 어마어마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처음 믿은 사람 가족의 기생 나합은 딸이 먼저 믿었는데
또는 구레네 시몬은 아버지가 먼저 믿었는데 어쨌든 그 처음 믿은 사람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데 이 굳건히 가는 데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필요. 그래서 이 먼저 믿은 사람의 모범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기도 아니고서는 이길 수 없잖아요. 응?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은 어떻게 노래방 가서 푼다고 그러잖아요. 술 마시고 푼다고 하잖아요. 골프 치고 푼다고 하잖아요. 골프 치다가 더 이빠이 화가 납니다. 저 보세요. 더 화나가 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찬송하고 통성으로 부르짖을 때 다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통성이 여러분의 건강에 육적인 건강에도 얼마나 유익한데요.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은 목도 안 새냐고. 맨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목도 안 새냐고 나한테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좋게 해주세요. 그냥. 네. 지켜주시더라고 그냥. 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해야만이 영적인 것이 막혔던 게 뻥뻥뻥 뚫리는 것이고 그때 우리를 막고 있던 무거운 짐의 어두운 그늘이 팍팍팍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때 떠나가는 거예요. 통성 기도할 때. 그래서 저는 뭐 새벽이고 먹을 때 막 큰 소리를 하는 것은 이게 그 영적인 원리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금요일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너무 잘한 것이고요. 이렇게 막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기도가 몸에 배게 되고 이 기도가 배게 될 때 진짜의 순간에 딱 믿음에 서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가 그걸 딱 봐요. 아하, 저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 내가 반드시 나도 하나님을 붙들리라 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먼저 믿은 우리가 신앙의 도덕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모범을 보일 수 있길 바라고 기도로서 잘 이 여러분의 영혼과 미래를 위하여 잘 준비해 나가서 우리 가족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그런 길잡이 등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믿은 자 딸이 되었든 아버지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지